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 안녕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오늘은 이 두통에 정말 좋은 테크닉을 하나 가르쳐 줄 거야. 특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,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테크닉을 해주면 정말 시원하게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. 자, 방법은 정말 간단해. 자, 우선 얼음과 비닐 그리고 수건이 하나 필요한데, 이 얼음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아이스팩도 괜찮아. 자, 아무튼 얼음을 이렇게 비닐 안에 넣고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주면 돼. 예, 그리고 이 수건을 이렇게 뒤통수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합니다. 이 정확히는 여기 뒤통수와 목이 만나는 부위, 이 목이 연결되는 이 부위에 얼음팩을 갖다 대고 이렇게 15분 동안 유지해줍니다. 자, 이는 두통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이 뒤통수 밑에 붙어있는 작은 근육들이 뭉치고 이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, 이때 이렇게 냉찜질을 해주면 이 염증도 완화되고 이 근육도 어느 정도 이완되기 때문이지. 이 만약 누울 수 있다면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이 뒤통수 밑에 얼음팩을 놓고 이렇게 15분 동안 가만히 누워있으면 돼. 이렇게 해주면 두통이 싹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. 좋았어. 나 같은 경우에도 오래 앉아서 업무를 할 때 목이 굉장히 뻐근한데,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얼음찜질을 해주면 정말 좋아. 이거 정말 좋아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유호호.